안녕하세요, 쏘엘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께서 항아리를 들고 이리저리 살피시더니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으시다고 하시면서 항아리를 고풍스러운 화분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그게 가능할까 싶었는데 그 작업의 결과가 무척 흡족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공개하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화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항아리 아랫부분에 구멍을 내줍니다. 디스크를 이용해서 구멍을 내주는 경우에는 축재나 금속 등을 절단할 때 사용하는 디스크를 사용해주시면 되고, 사각의 형태로 구멍을 내주시면 작업이 더욱 수월합니다. 다음은 사포질을 통한 변색 과정입니다. 항아리는 가장 바깥쪽에 광택층이 있고 그 안쪽에 짙은 고동색의 층과 그리고 더 안쪽에는 붉은 층이 있습니다. 거칠고 오래되어 보이기 위해 안쪽 층의 색상을 일부러 노출시키는 작업이고요. 원하시는 색상으로 만들기 위해 거친 사포부터 고운 사포까지 선택하셔서 색상이 잘 나오도록 사포질을 해줍니다. 다음은 항아리 표면에 광택을 없애는 작업인데요. 사실 이 작업이 가장 중요한 작업이고요. 항아리 최종 색상을 결정짓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항아리가 원래 고원에서 만들어져 나오면 이렇게 표면에 광택이 나는 층이 생기는데 이 부분을 샌딩이라는 연마 작업을 통해서 없애줍니다. 원래 샌딩이라는 것은 고압의 압축공기를 모래 알갱이와 같은 입자와 함께 분사시켜서 표면을 때림으로 인해서 거칠게 만들어주는데, 아버지께서는 여기에 물을 조금 넣으셔서 연마 입자가 덜 달리도록 조치를 하셨습니다. 모든 과정을 거쳐서 완성된 항아리 화분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어머니께서는 항아리 화분에 마삭을 심으셨고요. 이렇게 해서 완성된 항아리 화분을 베란다 정원에 배치해 두셨습니다. 항아리와 화초를 유난히 좋아하는 우리 동생의 아이를 보시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해볼게요. 우선 날씨가 무척 더운데 여러분들 더위 조심하시고 휴가철이신 분들 휴가 잘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쏘야드였고요.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